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0만 명, 경기도에는 35%가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가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2022 경기도 외국인 주민 정책 토크 포럼 다다익찬을 개최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서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번 토크 포럼은 다양성이 기회가 되는 경기도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다양성이 더해질수록 발전과 성장의 기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민 모범 고용 사업장에 상생협력 사업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이 끝난 후에는 김남국 고려대 교수를 초빙해 우리가 꿈꾸는 경기도를 주제로 하는 경기 두드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도 국경군, 그러니까 스펙테이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주요한 주체로서, 액터로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 방향 및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고 또 당연히 여러분이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내가 꿈꾸는 다다익찬 경기라는 주제로 경기 두드림 토크를 진행하며 이주민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 또 나아가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